여러분의 직업병은 무엇인가요?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직업병. 직업병 있으세요? 있죠. 어떤 그게 거? 그게 이제 뭐 음악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직업병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 우리 음악을 들을 때 순수한 감상을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자꾸 뭔가 분석을 하게 되죠. 아하. 특히 자기가 이제 치는 뭐 악기나 자기 파트에 따라서 뭐 기타 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타 위주로 이제 곡을 듣게 돼. 아, 뭐 기타 잘 쳤네. 뭐 플레이가 어떠네. 뭐 이렇게 들을 거고. 뭐 작곡가들은 이제 뭐 전반적인 편곡이라든가 뭐 사운드가 어쩌고 뭐 어떤 박자를 썼고 뭐 무슨 소스를 썼고 막 이런 거에 집중해서 들을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직업병이라기보다는 직업의 특성상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 이제 코드의 도수나 막 편곡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앉았으니까 쉬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서 쉴 때는 음악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이게 직업에서 온 어떤 하나의 행동 패턴이 아닌가. 이노 씨가 생각하는 그거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하다. 순수하지 못해. 순수하지 못해 음악하는 사람. 순수하지 못하다. 그게 직업병이다. 순수하게 음악을 듣기 어렵다. 이렇게 갑시다. 장난질 칠라 그래. 요 직업병이죠, 요거. 장난질 치는 거. 리뷰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장난질을 칠라 그래. 이게 직업병이네요. 직업병입니다. 기타 친 사람들은 사실 허리가 아마 맞아요. 많이들 안 좋을 거예요. 네, 맞아요. 허리랑 어깨랑 뭐 이런 쪽이. 그리고 작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아요. 허리나 계속 이게 거북목 같은 맞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막 하도 막 뭐 연주 하다가 보면 이렇게 점점 집중하다 보면 앞으로 가게 돼요. 사실 뭐 모든 이제 뭐 사무 활동 하시는 컴퓨터 그렇죠. 많이 쓰시는 분들이 다 막 거북목에 막 이거 터널 증후군에 손목이랑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런 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제 기타 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유독 심한 이유가 기타를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 기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하는 그 맞아요. 과정 속에서 자세가 틀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심지어 거기다가 다리까지 꼬우면 맞아요. 다리 꼬운 상태에서, 다리 꼬운 상태에서 얘 이거 올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타 이렇게 치고 체중으로 내 다리 누르고 맞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치고 그 다음에 에디팅 또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진짜로 이 몸이 작살나는 게 막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를 많이 안 치는 열심히 안 치는 거예요. 음악에서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그 막 그 병원 선생님도 예전에 막 농담처럼 얘기하셨던 막 척추측만증 이런 게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기타 치시는 분들은 자세를 늘 뭔가 중간중간에 이제 풀어주시고 스트레칭하고 이런 걸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한참 이제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던 시절에 남의 식당 가가지고 손 들어오면 인사하는 거 있잖아. 이러셔야 마세! 밥 먹자마자 어서 오세요. 왜 자기가 인사하냐고. 다 먹고 나갈 단연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업병의 일환인 거지. 그러니까 뭐 그걸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 몸에 하도 각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주변 친구들 중에 뭐 직업병 있는 거 뭐 보신 적 없으세요? 여기 있어요. 저요? 저는 뭐 어떤 내리고 치지 않고 자꾸 말을 해요. 직업병이죠. 오케이.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뭐 재밌는 일화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막상 또 생각나는 게 없네. 뭐가 생각하지 있을까? 마요. 그럼 나올 거예요. 뭐 그런 직업병들 있죠. 이제 뭐 아나운서. 아나운서인 이제 친구들이 말을 할 때 맞춤법 같은 거 되게 집착적으로 신경을 맞아요, 쓰고 맞아요. 올바른 발음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집착적으로 신경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또 그런 그 저기 또 뭐야 이제 자 여러 가지 직업병 여러 가지 직업병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직업병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그 직업에 몰두하고 요거 직업병이야. 맞아 정리하고 요거 직업병이야. 그 직업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 친구가 술자리에서 막 하다가 자 이제 편집점을 잡아. 맞아 이거 직업병 중에 하나야. 직업병이야 지금. 맞아 편집점 잡는 거. 편집점 딱 잡아서 다시 왜 잡아 그거를. 자 그래서 이게 하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자꾸 편집점 잡고 앉았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진짜 많이 해. 자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걸 너무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뭔가 한 개 주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자, 나, 그래서, 그런데 이런 단어를 하면 말이 항상 끊겨요.
그건 그만하라는 얘기지. 말고. 어, 그렇지. 그만하라는 얘기. 설명을 알아서 정리하고 다음 거 넘어가. 어. 또 이야기하면 자, 어, 그치. 나 또 어. 끊겨. 그렇지. 얘기 계속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직업병, 기타리스트의 직업병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커리어에 그런 되게 자랑스러운 증거가 되는 아, 그렇죠. 수준까지는 뭐 좋은데 즐길 수 있는데 이게 건강에 무리가 가거나 에이. 뭔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느낄 저 그럴 정도라면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좀 하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여러분들 또 기타 치시는 분들 손톱 관리 잘 하시고 뭐 이런 자세나 이런 거 교정 잘 하시고 그리고 이쪽 손목 이거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맞아요, 봤어요. 많아요. 관절염 같은 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테일러의 빌더스 에디션 K24C 845만원짜리 지난 시간에 미리 예고 드렸던 아주 비싼 기타 리뷰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914를 스쿼드로 돌려볼 건데 심지어 이 기타는 914보다 비싸죠. 아하. 914가 767만원인데 이 기타 845만원입니다. 역시 확실히 이 하와이 언코어가 가격이 비싸요. 맞아요. 네, 빌더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일반적인 스탠다드 모델이 극장 상영용이라면 이 빌더스 에디션은 디렉터스 컷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빌더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정말 최적의 그런 스펙들을 더더욱 정리해서 욕심을 부려 만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있는 그 특별한 이런 그 빌더스 에디션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수 스펙들 같은 것들 좀 미리 정리를 하고 보자면 베벨 암레스트 일단 있겠고요. 으흠. 네, 그리고 베벨 컷어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서리가 다 전부 다 곡면으로 가공이 되어 있는 롤드 엣지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일런트 세팅 피니쉬라고 합니다. 이게 기타 바디와 플레이어의 움직임에서 나오는 마찰음을 최소화했다고 해요. 그런 요 우리 슥슥슥 할 때 이게 유광에서 그 뻑뻑뻑 하는 소리 나거나 아니면 너무 세팅해서 샥샥샥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거나 그거를 최대한 정리를 해서 사일런트 세팅, 조용한 세팅 피니시다 이런 그 녹음 현장에서 굉장히 좋은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좀 특수한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부 수치 스펙들 살펴볼게요. 845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 104.5cm 무게는 2.27kg로 다소 무겁습니다. 두께는 104mm 쿠프레티 뚤레는 75mm고요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에 하와이언 코어 브이브레이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판 역시 하와이언 코어고요 사일런트 세팅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슥슥슥 만져봐도 큰 잡음이 들리지 않는 그런 마감이라고 합니다. 넥은 트로피컬 마호가니고요 헤드머신은 고토 510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이 좀 작은 버튼이었고 요거는 이제 큰 스탠다드 버튼으로 돌아왔죠. 너트는 블랙 그라파이트에 미카르타 세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 44.45mm. 지금 오늘 했던 다른 모델들이 이제 43.몇이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요 기타는 44.5로 그 테일러의 좀 넓은 그 스펙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에보니 지판에 스케일 길이 648mm ES2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도 역시 에보니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잘생겼잖아요. 맞아요. 잘생겼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K21 이 모델이 굉장히 그 화장을 엄청나게 진짜 마음먹고 한 거의 무슨 신부 화장, 신랑 화장 막 이런 느낌으로 정말
화려하게 헤매를 해놓고 거기다가 보정 어플까지 써갖고 최대한 예쁘게 나오게 가공할 수 있는 가공을 다한 사운드다라고 보면은 이건 기초 화장만 한 얼굴, 아. 네, 굉장히 내추럴한 멋을 강조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있는 그대로 되게 잘생겼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잘생겼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아저씨 느낌 나요. 원빈 느낌. 네, 네 그런 느낌. 그냥 정말 그냥 애초에 생겨먹기를 잘생겨서 뭘 칠하기 전에도 이미 좋은 거.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멋있네. 기본 피지컬로 먹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21 사운드를 들으시면서 그 그랜드 시어터였잖아요. 그 사운드가 좀 너무 보정이 과하다. 너무 이게 그 EQ 컴프가 먹은 상태로 너무 한 단계 이제 프로세싱된 사운드가 조금 좀 위화감이 느껴진다고 하셨던 분들은 이쪽을 훨씬 더 한 100만 원 차이 나지 않나요? 거의 100만 원 차이 그죠? 납니다. 지난 시간이 700 더 나네. 719만 원이었고요. 1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 140만 원 정도 차이. 네, 그렇습니다. 130 정도. 130 정도. 그래서 확실히 이쪽이 기본 피지컬은 훨씬 좋다. 그런 느낌이 할 수가 확실히. 있겠습니다. 또 그랜드 오디토리움에서 오는 또 그런 풍성함도 그렇죠, 그렇죠. 있고요. 네, 확실히 좀 더 테일러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에 충실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서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후줄근하게 입혀놓은 일부러 컨셉 때문에 그렇게 입혀놨는데도 잘생김이 가려지지 않는 그 남배우들 있잖아요. 네.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서 뭐 정우성 같은 느낌이라든가 그지 꼴을 하려고 해도 그지 느낌이 안 나.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 꼴인데 뭘 꾸며도 그 꼴인데 맞아요. 뭘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잘생김이 뚫고 나오는 그냥. 느낌이 있어요. 어우 잘생겼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소리가 잘생겼다는 거 되게 오랜만에 느끼네. 네, 좋습니다. 기본 피지컬 자체가 확실히 압도적이긴 하네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좀 큰가?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얘는 보정을 살짝 해주죠. 베이스 살짝 올리고 저번처럼 트랩을 살짝 줄일게요. 저 앰프에서 중음 살짝 줄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하이는 제자리에 놔도 될 것 같아요. 아 하이가 네. 좀 적나요? 네. 다시 그렇죠. 내추럴하고 조금 이제 프로세싱이 너무 과하게 되지 않은 맞아요. 기본에 충실한 그런 테일러와 코어의 매력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사운드였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선 들어보겠습니다. 피지컬 좋아요. 좀 느껴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네. 와 하이에서도 그죠 좋죠 사운드가 좋습니다. 사운드가 확실히 그 814와는 이제 또 완전히 또 차별화가 되네요. 그렇죠. 코아의 매력.
914, 814, 914 이런 또 하이엔드 코어 모델들이 그 테일러에서 그 뭔가 약간 조금씩 좀 다른 영역들을 그렇죠.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테일러에서 남성성이 도드라지는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테일러가 우리가 마틴이랑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비교를 투탑으로 막 비교를 놓고 했을 때 마틴이 조금 더 남성성이 강하고 그렇죠. 테일러가 조금 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연한 느낌, 맞아요. 좀 더 여성성이 강조된 느낌으로 흔히 이제 남녀 성별에 비교해서 봤을 때 테일러는 여성 쪽에 가까운 기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테일러 라인 중에서 가장 남성성이 네. 강한 모델이 요 코어 24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814나 914 이거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이렇게 카이대역에 이렇게 샤한 느낌이 조금 있죠. 더 강조가 되는 느낌이고 이거는 좀 그런 중음에서부터 이제 느껴지는 어떤 피지컬과 잘생긴 느낌이 그죠? 있어요. 맞아요. 네. 약간 그 골격이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남성성 이런 것들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잘생긴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라일린 들려드리겠습니다. 라일린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피지컬이 느껴지는 코어 사운드였고요.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이 잘생김에 봤을 때 그 어떤 뭐랄까 눈 막 부리부리하고 막 이렇게 막 덩치 좋고 턱이 각져 있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잘 빠지게 잘생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뭘 입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여성스럽게 입혀도 잘생겨 보이고 이렇게 빡빡을 깎여도 그냥 잘생겨 보이고 그런 느낌. 진짜 잘생긴 건데 그 진짜 잘생긴 거죠. 네, 그래서 테일러의 아저씨라고 드리겠습니다. 테일러의 아저씨. 네, 그 아저씨는 원빈이죠. 이 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재 아니고 원빈 아저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일러의 원빈이라는 얘기겠죠. 좋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그 자체 컴프 EQ가 내장이 되어 있는 보조이 굉장히 많이 된 사운드를 보다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뭔가 약간 그 테일러의 피지컬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게 두 개가 같은 코어임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굉장히 다른 게 비교적 아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와이 상남자 이렇게 상남자. 네. 자,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4점 나왔어요. 34점은 저희 예전에 814 스쿼드 돌렸을 때 이제 34가 나왔었거든요. 평균이 가성비 13이고요 편의성은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77점입니다. 저는 사운드는 33,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성비는 지난 시간에 비해서
하나 더 높아요. 13입니다. 편의성 17, 디자인 15에서 총점 78, 평균은 77.5. 아주 점수가 비슷하게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21 모델을 했을 때 21 모델도 그거 나름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내추럴하다고 더 좋은 사운드가 아니고 그렇죠. 고정이 되었던 건 나쁜 게 아니고 사운드를 들었을 때 둘 다 굉장히 감동이 있는 엄청 좋은 사운드여서 그렇죠. 전 사운드 자체는 동점을 드렸고 가성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간이 지난 시간보다 이번 시간이 가격이 더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약간 가성비를 따졌을 때 조금 더 돈 쓰는 보람이 조금 더 있는 그런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성비는 오히려 저는 1점 오히려 갖고요. 좀 더 많은 느낌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편의성도 조금 약간 그 베벨 이런 여러 그렇죠, 가지 그렇죠. 셋업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77.5 결국에는 70점대 후반을 받았습니다. 이게 814가 그때 어떻게 받았었냐면은 814가 79를 받았어요. 지금 테일러에서 만약에 80점을 넘는다면 다음 시간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914거든요. 914. 아. 다음 시간에 이제 914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코어 24 C2 모델 같이 보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 테일러 점입 가격 시리즈의 마지막 914 스커드 리바이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